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의 난 엄청났다. 난 태어나서부터 킬러의 재능이 탁월했던 것 같다. 14살부터 시작한 킬러의 일이 어느새 보니 뒷세계에서 가장 이름 날리는 킬러 고스트가 되었다. 자, 이제 모프모를 쫓으러 가볼까? 잡았다. 나 고스트 맞지? 아, 그런 이름도 있긴 하지. 그 점의 경호원들을 모두 쓸어버리다니. 역시 고스트야. 정예였어? 차이가 안 나던데. 누구에게 구형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더 줄 테니까 날 살려주게 부탁하네. 얼마? 얼마를 받았지? 그 두 배, 아니 네 배를 쳐주지. 어떤가 저릿하지 않는... 내 고객에게 배신을 하지 않는 주의라. 어쨌든 더 말하면 입만 아프니까 결론만 말하자면 난 자타공인 최강의 킬러이자 암살자였지. 다 지난 과거지만. 왜 이렇게 더워버리냐. 에어컨이 왜 망가져서. 참, 이 한여름에 어떻게 살라고. 지금은 킬러일에서 손을 씻고 할 게 없어서 편의점을 열었다. 킬러가 왜 하필 편의점이냐고? 진짜 그냥 할 게 없어서. 이러다가 있던 손님도 뿅하고 사라지겠네. 어서오세요!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부인님. 괜찮아, 난 저 녀석의 고객이니까. 왜 오셨어요? 다름이 아닌 의뢰를 하나. 아이고, 물품 정리나 해야겠다. 못 들었나 보군. 다름이 아닌 의뢰를 하나. 뭐 찾으세요? 귀가 안 좋아졌나, 고스트? 뭐 찾으세요? 바나나 우유 하나 주게. 가져오세요, 카운터로. 결제 완료됐습니다. 이제 들어주겠는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곤란합니다. 웬가? 돈 꽤 쳐준다니까? 전 이미 그쪽에서 손을 뗐습니다. 더 이상 킬러 일은 안 하려고요. 두 배! 안 해. 세 배! 안 해. 열 배! 안... 해. 방금 조금 고민했지?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열 배로 쳐주지. 그 이상은 안 돼. 싫어요. 전 깨끗하게 편의점이나 운영하면서 사는 게... 자네가 아니면, 고스트가 아니면 누가 의뢰를 맡아주나? 네? 지금까지 성공률 100%의 괴물, 고스트를 능가할 만한 인재는 나오지 않았어. 그대가 아니라면 난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고! 그 몸으로 사시면 되겠다. 아니, 어쨌든 의뢰 받아주기 전까지는 안 나가! 아, 나 안 나갈 거야! 응애! 가뜩이나 손님도 없어서 짜증나 죽겠는데... 칼에 먼지가 많이 씌었네? 아니! 나 바나나 우유 샀잖아! 1,5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매장에서 행패 부리는 걸 지켜보라고요? 수지 타산이... 아니, 행패는 미안하군. 아이, 근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에어컨이 망가졌어요. 아이고, 딱하구만. 이 날씨에 에어컨 고장이라니.
기사님도 도통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 어? 그러면 김요원! 네? 저 에어컨 고쳐봐. 에? 고쳐보라고! 그래야 고스트의 마음이 조금 바뀌질 않겠는가. 응? 뭐하는 거야? 우리 김기사가 에어컨 수리하는 척, 아니 에어컨 수리 자격증이 있어서. 에어컨 수리하는 척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분 탓이네. 더위 먹었놈. 아, 그럼 빨리 고쳐줘요. 천하의 고스트가 나에게 부탁을 하다니. 고스트라고 부르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응? 어? 죽어라! 어? 갑자기 다짜고짜 편의점 들어와서 총을 갈기시네요. 어? 칼로 총알을... 손님, 매장에선 총기 난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아니, 고스트! 믿고 있었다고! 고스트라고 부르지 말랬죠. 고스트? 아... 잠만! 네, 뭐 찾으시죠? 너가 그 천하의 고스트란 말이지? 뒷세계의 특급 킬러? 아닌데요... 맞잖아! 이 세상에 총알을 칼로 벨 수 있는 사내가 너 말고 누가 있어! 고스트! 아니... 사람 잘못 봤다니깐요. 그냥 일개 점장임이... 하하! 칼은 총을 못 이기는 법! 잡는 김에 부위도 잡고 너도 잡아서 내 명성을 높여주겠...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찾으신다고요, 손님? 빠삐코 하나요. 진작 그럴 것이지. 역시 고스트! 칼을 버리고 손만으로 총을 들고 있는 킬러를 제압했어. 일단 더 살 거 없으면 나가주시겠어요? 저도 나가도 되나요? 매장에 박힌 총알, 유리 깨진 것까지 배상해주시고 가셔야겠어요, 고객님. 저분 잡으면 못 들어오는데. 수리 끝났습니다, 부인님. 오, 고스트! 수리가 끝났다네! 이제 의뢰를... 수리가 끝났다고요? 이게 수리처럼 보이세요, 혹시? 수리... 안 고쳐져서 주먹 한 대 때렸더니... 역시 머저리들이군! 뭐? 이런 개자식이... 부인님을 모욕하지 마! 싸울 거면 나가서 싸워! 난 현재 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지금 내쫓는 건가? 손님인데? 고스님, 제자! 저를 제자로 받아줄 생각 없으신가요? 뭔 소리 하는 건가, 자네! 내가 먼저 왔으니 내가 먼저 부탁하겠네. 뭐래, 지금 너 나한테 죽고 싶은 거야? 죽일 수 있으면 죽이든가. 또 고스트가 분명 날 지켜줄 거라고. 고스트만 믿고 나대는 거 꼴사납군. 고스트님, 저의 제자로 받아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어? 이 자식 봐라. 그만! 자, 부위, 당신이 원하는 건 의뢰일 거고. 너가 원하는 건 더욱 강해지는 것이겠네. 맞죠. 그럼 이 자식한테 의뢰를 하고 성공하면 넌 나한테 와. 네? 성공하고 오면 내가 제자로 받아줄게. 됐냐? 어, 네, 감사합니다. 오호, 그럼 일을 악물고 수행하겠구만. 뭐든 맡겨주라고요. 자자, 끝났으니 얼른들 가. 네. 좋아, 연락하겠네, 자네. 알겠다고. 이제야 갔네. 앞으로 평범하게 편의점 운영하기는 글렀네.